바로 어제 3차 전세기로 우한 교민 147명이 입국했습니다. 귀국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환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의심 증상자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사람들의 일상은 달라졌는데요. 시민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노점상 상인들은 한숨이 늘었습니다. 터지고 반토막이 뚝 떨어지더라고. 그나마 이달 지나면 끝나는데 뭐 앞으로 한 3, 4개월을 더 간다고 그러니 뭐 끝났지. 관람객들로 붐비던 영화관은 물론 도서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관을 선언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식당. 곳곳에는 아예 문이 굳게 닫힌 상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인구가 되면 완전히 손님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 유령의 도시 같아요. 동네장 하루에 뭐 한 20명, 30명 오는 가게가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형마트도 안 가는 판에. 그러니까 그냥 이 세금은 내야 되고 진짜 큰일이네. 진짜 큰일이네. 그렇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경기도의 한 수영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해당 수영장은 원래 많은 아이들이 수영 강습을 듣기 위해서 등록을 했지만 수영장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보도 이후로는 아이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사장님의 속은 타들어가는데요. 현재 등록 인원이 거의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서 총 레인이 5개인데 등록 인원이 없다 보니까 레인을 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시간대가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일주일간 휴관을 하기도 했었다는데요.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죠.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매출 가지고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걱정이 지금 많이 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소독을 하면서 수질 관리를 한다는 사장님. 덕분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코로나19의 여파는 결혼식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랜 기간 준비한 결혼식 특성상 취소를 하지도 못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하객들은 축의금만 보내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예비 부부들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고요. 예식을 미루자니 위약금이 비싸고 울며 겨자먹기를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결혼식과 더불어 돌잔치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아이의 첫 생일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예약 취소를 고민하는 부모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돌잔치를 진행하는 업체의 상황은 어떨까요? 직접 한 호텔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것도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평균 한 달에 10건 정도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뭐 취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호텔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인데요. 이곳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더 꼼꼼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선 겹치지 않게 저희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던 바로 이 공간이 현재는 아이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만 덩그러니 자리를